안녕하세요. 고수의 픽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을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고은별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혼조 양상이 또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일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S&P 500과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국제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부담감이 지수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반면 다우지수는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FOMC 회의 발표 그리고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 시장은 관망세를 좀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좀 양시장 깊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3,200선도 좀 무너진 모습입니다. 0.8%가량 밀리면서 이 시각 3,187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관이 6거래일째 매물 출회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도 홀로 지수를 담아내면서 지수를 버티고 있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더 깊게 밀립니다. 1.5% 넘게 밀리고 있고요. 1,000포인트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1,005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역시나 개인만 홀로 담아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 모두 좀 매물 출회하면서 지수가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 중입니다. 1,700종목 가까이가 지금 하락세가 보여주고 있는데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만큼의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3% 넘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아모레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LG생활건강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모레그룹주들 상승 탄력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으로 가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이 길을 함께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물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네이버 TV에서도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 가능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분의 고수에게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하락이 좀 깊게 있는 날에는 더욱더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 가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언제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에 대한 답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보내주시면 보내주실수록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또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의 인기가 워낙 대단하셔서 전문가님들과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QR코드 활용하는 거 조금 어렵다 하신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적중 혹은 고수 이렇게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데일리 TV, 이데일리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별한 당부의 말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 할 예정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선아 전문가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아,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자 전문가님과는 처음 방송을 진행해요. 아, 네, 진짜요? 이렇게 미인분과 함께 하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또 오늘도 훈훈하게 인사를 나눠봤는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김선아 전문가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전일 미 증시는 말씀해주셨다시피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고조되면서 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은 이번 FOMC 회의 후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인플레이션 용인 방침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아무래도 경제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만큼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타이트닝에 대한 단서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시장 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어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가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 판매가 아닌 비트코인 그리고 탄소 배출권으로부터 흑자가 발생했다라는 평가가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이 여파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또 현재 경기 여건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개선이 유력해 보이니 시장은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상승의 무게를 좀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3,17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 지지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좀 낙폭이 있기 때문에 시장 약세에서 강세를 볼 수 있는 테마들을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품절주 혹은 정치 테마주들 강세 보일 수 있으니 관련주들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가격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단기 조정이 있을 시에는 단기 조정을 좀 공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간으로 봤을 때 상승에 조금 무게를 두시는 것 같고요. 또 품절주나 정치 테마주 관련 이슈들 오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관심 있게 봐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오늘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백신 이제 접종이 시작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 아시아 개발은행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3.3%에서 3.5%까지 상승시켜서 예상치를 발표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경기가 활성화된다라는 기대감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느끼고 있고 어제 이제 나온 뉴스 보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실제로 뭐 경기 어느 정도 성장률이 이제 조금 정상처에 근접하지 않았나 조금 이제 그렇게 뉴스가 나와서 약간 이제 의아한 시선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내긴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다시 경기가 재정상으로 돌아왔나라고 하긴 아직 좀 부족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경제 성장률을 높게 뭐 증가시켜서 0.2포인트라도 늘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경기가 활성화될 거니까 이제부터 주식을 사야지 혹은 이제 뭔가를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까 이제 SK 하이닉스도 보셨지만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까 보니까 거의 4% 가까이 빠지는 것 같던데 지금 이제 3.3% 정도 빠지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오늘 뭐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좋았는데 사실은 좋기 전에 이 기대감들이 사실 차트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단기적으로 뭐 거의 이 정도 덩어리 큰 종목이 단기적으로 저점 대비해가지고 뭐 한 70, 80%는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저희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점점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기대감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반영되어 있는 측면도 있다. 거기다가 목전에 다가온 공매도에 대한 얘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제까지 공매도가 없었던 측면들, 투기적 공매도는 없었던 측면들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수 고점에서 저항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막 받고 있는데 현 국면에서 겁을 내시기보다는 개별 종목들 아직도 좋은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헤지 정도를 좀 해놓고 가시라는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일단 이제 현재 시간 니케이가 지금 0.3% 상승하고 있고 상해 지수가 0.17% 정도 하락하고 있지만 크게 하락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저희 시장만 지금 다른 이제 아시아 시장 에 비해서 강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5월에 이제 기세계의 공매도에 대한 부담, 특히 개인 대주거래에 대한 부담감들도 있다. 특히 개인 대주거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주를 새로 시작해가지고 원칙 없이 하방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부담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실제 고점이고 충분히 뭐 상승 추세도 이어갈 수 있는 구간인 건 맞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주식을 산다는 행위 자체가 상방 베팅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뭐 열흘이면 열흘 올라가고 20일이면 20일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올라가는 날도 있고 좀 빠지는 날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양쪽 다 조금씩 하방에 예를 들어서 한 10% 20% 비중 상승에 뭐 한 7, 80% 비중을 가져가더라도 박스권 고점에서는 조금 이제 준비를 좀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은 담아가실 수 있는 전략들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좀 종목들이 빠지니까 좀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는 종목들 분명히 있거든요. 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도 이 안 좋은 장이 2%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시간도 오히려 저렴한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역시나 좀 상승의 무게를 두고 계신데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한 시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또 어떠한 종목이 좋은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 함께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꿀팁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종목 상담 보내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 궁금하신 점 적어서 보내주시는데 저희가 문자로 상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궁금하신 점을 좀 자세하게 보내주셔야지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그렇지만 오늘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 종목 매수해도 되는지 매수 타점 물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문의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TV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튜브, 네이버 TV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인사 나눠주시고 계신데 댓글 남겨주시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으로 즐겁게 방송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 전문가님들 워낙 유쾌하시고 재밌으신 분이기 때문에 노란톡에서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난 노란톡 좀 들어가고 싶다 하신 분들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적중 혹은 고수 이렇게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소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바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는 정말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어제 저희 고수의 픽 종목이었던 메리츠 화재가 오늘도 좀 견조한 움직임 이어가기 때문에 오늘 종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퀴즈도 풀어보고 또 선물도 받고 전략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4개의 카테고리가 보이는데요. 맨 오른쪽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4월 28일 오늘자 게시물 읽어볼게요. 오늘은요, 총 6가지의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텐데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같은데 이러한 생각이 들면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 그리고 질문들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정말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선물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요. 6가지 종목 중에 1번 종목이었고요. B로 시작하는 5글자 종목입니다. 과연 오늘의 힌트는 어떤 게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 종목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김사 네. 전문가님 힌트를 좀 쉽게 부탁드립니다. 네, B로 시작하는 5글자의 종목이고요. 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는 현재 만 원대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소형위성 발사체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국내 최초로 액체 로켓 연소기 개발 그리고 제작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우주산업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되었는데요.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하여 산업 전반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독성 폐액을 처리하는 폐액 처리 사업 그리고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핵융합 에너지를 얻는 K-STAR 프로젝트에도 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올 초 미국에서 관련 ETF 상장 이슈로 국내 우주항공산업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였을 때 이 종목도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서 한 차례 큰 상승을 보였던 바 있고요. 이후 시장 조정과 함께 또 긴 조정기를 좀 거쳤는데 최근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약세로 이 종목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다라는 꿀팁도 전해주셨습니다. 아 그런데 아직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영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믿습니다. 오늘 종목이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종목들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 원자력 관련해서는 이제 주식 좀 하신다 하는 분들은 이제 아실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종목 이름은 어렵지만은 오늘 같이 이제 어려운 날 오히려 여러분들이 퀴즈를 풀어주셔야지 미리미리 이제 종목들 뭐 한 종목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송에는 하루에 한 종목을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장 전에 다 이제 이름 오픈해가지고 여러분들 고수의 픽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한 종목들은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좋은 종목들 많이 이제 오늘 같은 날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이제 하느님 마저 말씀드리면은 전력 기기 사업과 특수 사업, 전지 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항공 우주 산업 관련된 이제 종목으로도 엮여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풀리면서 이제 단기 급등을 한 바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원래 이제 그 우주 로켓을 쏠 때 액체 연료가 있고 고체 연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체 연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용으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아시다시피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핵무기나 이런 걸 가질 수가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고체 연료도 금지되어 있다가 해제되면서 단기 급등을 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도 추세를 조금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력 발전 거기다가 탄소 중립 관련주 등 여러 테마주로도 분류되어 있는 바이오 에너지를 이제 생산하는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섹터로 연결되어 있는 B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종목이다.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종목 이름 어렵겠지만 또 찾아보시면은 또 특히 원자력 관련 테마 이런 것들 예전에 좀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B로 시작한 다섯 글자 종목이니까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고 정말 어렵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정말 이제 내가 종목이 어렵거나 내가 도저히 모르겠거나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구조대 필요하신 종목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명진산업 다운나발로 10% 올라간 것도 보여드렸고 많은 이제 예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장이 빠질 때 또 구조대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종목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종목도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픽을 뽑을 때 참조를 좀 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차 힌트를 들어봤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의 힌트를 더 드리자면 HTS의 B를 검색을 했을 때 이 글자 수가 많은 게 다섯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힌트를 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차 힌트를 듣고서 아 그래 나 이 종목 좀 관심이 있어서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정답 문자만 보내면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다섯 분 뽑아서요. 고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기회인 만큼 여러분들 참신한 아이디어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1차 힌트 지금 드렸고요. 2차 힌트 종목 상담 이후에 또 드릴 예정입니다. 좀 긴가민가한데 하시는 분들은요. 2차 힌트까지 들으신 다음에 정답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샵 3772 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셔야지 원활한 상담 가능하고요. 상담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자세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빠르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상담을 진행할 종목은 2866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두산 퓨얼셀입니다. 안녕하세요. 두산 퓨어셀 매수가 49,550원에 비중이 30%입니다. 너무 걱정이 되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걱정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최근에 매수를 하셨으면 걱정이 정말 깊으실 것 같아요. 23일 날 5만 원 그리고 4거래일 연속 하락 중인데 이용 전문가님,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자 보내주실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사고 와서 빠집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심리적으로 밀리면은 이미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중에 내가 판 가격보다도 수익권을 올라오더라도 이미 매매가 이제 꼬여버렸으면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두산그룹 관련된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정상화 관련된 이슈들 많이 있었고 또 수소차 관련된 이슈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올라왔어요. 아까 하이니스 제가 말씀드릴 때도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한들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들 역시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주가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서 바닥권에서 이제서야 조금씩 머리를 드는 종목들은 실적 같은 새로운 뉴스가 나왔을 때 탄력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왔고 현 구간에서 만약에 45,000원짜리까지 깨져버리면은
추가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 재개되면은 코스피 200종목부터 조금씩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5월에부터 시작되는 리스크들도 여러분들 고민을 하신다면은 45,000원 손절가 잡고 45,000원 정도면은 매수가 대비 한 10%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손절 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45,000원 정도 잡고 깨지면 일단 손절하시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4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046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KT 신규 매수하고 싶은데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매수에 대한 궁금증을 좀 갖고 계신데요. KT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네, 일단 K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매수를 해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통신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이잖아요. 탈통신 비중을 좀 확대를 하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또 OTT가 굉장히 핫한데 이 디즈니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와 제휴에 좀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또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가격대를 좀 잡아드리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당장 매수를 해도 그렇게 매수가가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눌렸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하시면 좋으니까 가격을 조금 잡아드리자면 1차적으로 계속해서 29,000원 부근 지지가 나와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29,000원에서 지지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29,000원 부근에서 1차로 한번 매수를 해보실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27,000원 중반대까지도 또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로 1차는 29,000원, 2차는 27,500원 부근으로 잡으셔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아무래도 좀 큽니다. 7조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장기로 좀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한 31,000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도 단기로 보실 경우에는 31,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이상까지도 좀 수익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매수 괜찮다고 합니다. 특히나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31,000원 그 이상까지 목표가 좀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KT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문자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저희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발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읽어드릴 문자는 5248님이에요. 키다리 스튜디오 매수가가 17,263원이고요. 비중이 5%입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가지고 있어도 될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종목은 4월 중순에 상한가를 안착한 뒤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5%면 뭐 추가 매수 되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상한가 들어갈 때 항상 네. 뉴스에서 이제 핫하게 나왔던 게 우리나라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비전이 밝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종목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도 사실 방송 중에 미스터 블루 이런 걸 추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슈팅이 나오기 전에 이제 추천을 드렸고 그 사신 가격은 슈팅이 나온 다음에요. 첫 다음 보시면은 지금 이제 들어가신 가격대가 17,263원이라는 얘기는 물타기까지 하셨다는 얘기인데 18,000원대 뭐 이 정도 들어가셨다가 추가 매수까지 하셨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물론 이제 저도 우리나라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경우에 비전은 되게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도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이 높고 실적 측면에서도 작년 영업이익이 이제 55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나가기 힘드니까 놓아가지고 웹소설이나 웹툰을 보는 겁니다. 저도 봅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종목도 중요하고 좋은 종목을 고르신 건 맞지만 타점이 그만큼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명신산업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지금 반토막 가까이 난 경우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수익 보신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타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만약에 뉴스에 많으면 핫하게 나온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피하실 필요가 있어요. 조금 이제 기다려가지고 며칠이라도 조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막 핫했던 그런 이제 관심이 좀 지나갔을 때
사보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오늘 같은 경우 SK IT에 대한 뉴스들도 공모에 대한 뉴스도 지금 아마 많이 나오고 있을 텐데 저희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몇 대 몇이다 뭐 이거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이게 정말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뉴스가 좀 지난 다음에 종목들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 종목이 많이 빠진 게 아니고 잘못 샀다 차점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지수도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물타기도 하실 수 있는 종목이든 지금보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1선 인근 정도 되면 항상 지지를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14,000원에서 13,500원 정도 한번 조금 더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바닥을 체크한 다음에 사시는 게 좋다. 지금 지수 고점에서 안 그래도 시황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수 고점에서 조금 조정 가능성도 있는 구간인데 굳이 물타기를 빠르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보유하시고 나중에 조금 더 14,000원대 정도 되면은 그 당시 그쯤 돼서 한번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하면서 오늘은요, 지수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500원에서 14,000원 사이 좀 바닥 지지가 확인되면 그때 추가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추가하면서 좀 성공적으로 잘 하셔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에는요, 태양광 관련주 한번 읽어 볼게요. 7887번님께서 OCI 문의 주셨는데요. 매수가 13만 5천원, 비중이 10%입니다. 아침에 매수를 했는데 많이 빠지더라고요. 걱정돼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지금 이 종목 8% 가까이 밀리고 있어요. 지금 거의 장중 저점 부근인데 오늘 밀리는 게 지수의 하락 때문일까요? 지수 하락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지금 하락은 사실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네. 뭐 걱정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비중도 10%시고 매수가도 크게 높다라고는 저는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OCI 같은 경우에는 화합물 제조를 하고 있고요. 폴리실리콘 주도 기업입니다. 태양전지 그리고 초고순도 폴리실리콘 원천 기술을 보유한 정말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를 조금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가격대부터 먼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12만 7천원 부근에서 일단 지지가 나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만 7천원 지지 일단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좀 넉넉하게 잡아드리면 11만원 부근에서 동일 비중 혹은 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장기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 14만 5천 원 부근에서 1차적으로 좀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1만 원에서 추가 매수를 한 이후에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14만 5천 원 부근에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보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한 17만 원까지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 보유해도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11만 원 바닥 지지 확인 시에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4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 좀 단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이 점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빠르게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 또 2차 힌트를 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1차 힌트 때 보니까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2차 힌트 좀 어떤 게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종목은 사실 2차 힌트 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 종목일 거고 네. 종목 공부할 겸 제가 이 종목을 보면 생각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 중에 동성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 중에 이제 항암제를 한때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핫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7년, 18년 이럴 때 재미들 많이 줬던 종목인데 그 종목 이제 기술을 보면은 염색약도 하거든요. 세븐에이트 이런 이제 염색약을 하는 회사기 때문에 이제 그 암세포에다가 이제 그 염색약 같은 거를 광과민성 약품이 되어 있는 염색약을 바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침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빛을 통해서 빛으로 이제 딱 그걸 광과민성 약품을 딱 쏘아주면은 바로 이제 사멸되는 그런 이제 기술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을 때 앞에 있는 세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바르고 빛으로 암세포를 세포를 사멸시킨다라고 해서 제가 저희 어쨌든 종목 세 글자 다섯 글자 중에 앞에 있는 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동성자 설명 중에 되게 유사한 발음 세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앞에 세 글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실 테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항상 말씀드리는 테크놀로지를 그냥 두 글자로 줄이신 그 단어 딱 누르시고 혹은 이제 테크놀로지도 되지만 뭐 세제도 있죠. 여러분들 뭐 조금 이제 저렴한 세제 막 퍼서 쓸 수 있는 세제 그 세제 이름을 떠주시면 오늘 다섯 글자의 종목이 나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제 화채에 이어서 오늘은 네. 빛으로가 나왔습니다. 네. 아, 정말. 빛으로입니다. 네. 아, 빛으로요? 빛으로, 암 사멸을 시키는 그 기술이 있는 종목도 한번 공부해보고, 네. 발음이 아주 유사합니다. 유사하다. 이렇게 들리는 대로 쓰면은 앞에 세 글자가 나오고, 뒤에는 세제 이름,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줄인 두 글자 써주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어렵게 생각하신 분들도 지금 힌트 듣고서, 아, 알겠다라고 지금 좀 유레카 외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 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빛으로 그리고 세제 이름과 비슷한 그거를 좀 합성을 하면은 다섯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네, 힌트를 이렇게 드렸고요. 저희가 정답 문자가 또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 함께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당첨 확률 더더욱 올라갑니다. 저희 당첨되신 분들 다섯 분 뽑아서요.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또 빠르게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양한 문자들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요즘에 좀 핫한 종목이에요. 5157번님, 현대 미포 조선. 요새 해운업이 좋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해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조선업황, 해운업황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거든요. 어떤가요? 좀 고점 아닐까요?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그래도 계속해서 조선 해운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왔을 때에 공략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1월 올 초부터 계속해서 상승이 나온 종목이거든요. 보게 되시면은 작년 12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진입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격대를 좀 잡아드리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72,000원 부근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실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2차적으로 68,000원 부근에서 또 한 번 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기는 합니다. 제가 올해 계속해서 이 조선하고 해운 쪽이 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원자재 가격 강세인데요. 원자재 가격 강세로 인해서 조선 쪽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중순에서 말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제가 만약에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중기 정도로 보고 한 84,000원 부근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은 한 번에 너무 많이 씻지는 마시고 한 5%씩 나눠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원자재 빅사이클에 따른 조선 해운업 업황 올해도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 밀리고 있는 와중에도 1%대 상승 탄력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조정 시에 매수 잘 하셔서 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8249번님이시고요. 매지온. 16만 원에 매수해서 비중이 60%입니다.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은 조금 매도해서 비중을 줄여야 될지 걱정이 된다라고 문자를 해주셨는데 비중이 60%이면은 좀 많이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통상 이제 60%씩 비중을 들어가신 분들은 주변에서 이거 간다라고 들으신 분들이 좀 많이 그렇게 넣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약을 신뢰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제가 이제 의학 박사가 아니고 실제로 실험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의학 박사들 뭐 많은 이제 이제 연구원들이 이 약품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약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약국의 약사도 아니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주식은 주식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는, 즉 이게 성공할지 성공할지 모르는 그 약품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자주 드리고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 작년 8월에 이제 유데나필 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텐데, 미국 이제 FDA에서 이제 보완 요청을 했던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던 자리가 한번 있습니다. 뭐 거의 보시면 갭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받아준 거래량들이 좀 있거든요. 그 자리를 지켜주려면,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가려면은 그 자리가 깨지면 안 돼요. 이 거래량 실렸던 요 앞에 있는 이 부분, 요 부분을 보여드리면은 요 부분에 있는 가격대가 한 15만 원대 정도, 15만 5천 원 정도 가격에서 16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를 해줘 모르겠지만, 이 가격대가 이미 깨져버렸고 현재도 장기 이평대 밑으로 빠지는 자리고, 밑에 이제 매물대도 없기 때문에 빠지면 급하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수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조금 덩치가 좀 있는 종목들은 미리 좀 줄여두시는 건 방법이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비중도 너무 많습니다. 조금 이제 손실이 크신 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비중 반 이상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매지온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좀 전략 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롯데 정밀화학 방금 전에 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355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0%가량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3,439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7%가량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뉴스 발표된 현 시각 주가 흐름은 2.3%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7만 1,800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실적 발표가 되어 있는 종목이 있죠. LG화학 아직은 좀 실적 발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실적 발표 이슈가 있는 거 바로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실적 수급들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을 이어가야겠죠. 네, 이번에는 오하나 파라나 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저희 한화생명 매수가가 7,800원이고 70% 비중인데요. 2년째 보유 중이래요.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진짜 어쩌면 좋습니까?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그래도 3,600원대예요. 네. 네, 제가 방송 처음부터 정말 많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비중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2년을 보유하셨다고 하시지만, 비중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렇게 크게 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장기간 조정을 주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변동성이 좀 심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비중을 덜컥 막 30%, 40% 실으시면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할 여력이 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분산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음부터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하나그룹 계열사이고 또 국내 최초의 생명보험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준 바 있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시고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장기로 끌고 가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너무 크시고 또 낙폭이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손절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 같고, 또 그걸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무리한 매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길게 끌고 가서 최대한 손실폭을 줄이시는 방향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주가가 반등을 하려는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3,650원 부근 안착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격대 부근 안착이 되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아줄 수 있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안착을 하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아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다음 가격대 5,450원 부근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450원도 만약에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가까지 충분히 상승이 나아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아래로 좀 흔들 수도 있는
있기 때문에 좀 인내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뭐 크게 이제 손절을 하실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을 하지 마시고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안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가격대만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반등의 기미가 조금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5,450원이 좀 주요 그러한 매도가이다, 목표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450원 안착을 하면은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이 조금 더 열린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여기까지 상담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죠.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각별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알아볼 시간인데 오늘의 퀴즈는요. 1번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B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였습니다. 정답 공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답 비츠로 테크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비스로 이제 뭐 암을 사면시킨 동성재양 얘기를 좀 드렸는데 발음만 이제 흩어서 이제 해주시면 충분히 맞추시는 종목이었고 자격전략도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오늘 시초가 잡아왔고 항상 1,650원 잡아왔고 지금 시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제 밀린 가격대 현재 1,450원이고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9,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두 달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지금 정도 돌릴 수 있는 구간에 와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오히려 좀 저렴해졌을 때 공략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 비츠로 테크였습니다. 네, 비츠로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 자꾸 아까 이 목소리가 내 제 귀에 들리면서 이렇게 이명처럼 계속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답 비츠로 테크였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늘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1196번님께서 답을 몇 번 말하는 건가요? 비츠로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2298번님 정답 비츠로테크 이 종목도 물려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방금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좀 현명한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눈팅만 하다 문자 보냅니다. 주식은 겸손해야 될 듯 이렇게 문자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힌트를 너무 많이 주십니다. 처음 비자 나오는데 알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1550님께서는 주식을 잘 아신다고 지금 어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종목 주식을 이제 보시면서 좀 이제 주식 시장이 재미가 없어지거나 이제 좀 이제 지루해질 시간이 됩니다. 이제 아침이 좀 지나면은 그래서 재미있게 이제 방송도 보시면서 종목도 좀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주식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또 오늘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좋은 종목도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바란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자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4591번님, 요즘 얼굴 표정 정말 밝아졌습니다. 두 분의 미녀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니 밝아질 수밖에 없겠죠. 부럽습니다. 라고 문자를. 네, 표정 무엇이죠? 네. 예전에 근데... 이제 남자 3명 있을 때보다 좋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저라면은 여러분들이 네.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남자 3명이 좋겠습니까? 미인 2명이랑 같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 뭐 당연지사 뭐 이런 거고 뭐 우리 상식선을 생각하셨을 때도 표정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인 두 분하고 있기 때문에 몸매 관리를 더 열심히 하려고 운동을 하고 있지만 1g도 차이가 안 나서 그게 참 걱정입니다. 몸매 관리에 대해서 어제는 또 다이어트를 안 하신다고 하신 거 같아요. 열심히 하긴 합니다. 근데 하고는 있는데 네. 1g도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저녁 때만 되면 두부만 먹거든요. 두부 먹고 살찔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거 많이 먹으시면 안 되고 글쎄요, 네. 여러분들 체질이 타고난 게 뭐라 그럴까요? 체질이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지금 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에 못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항상 문자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몸매 관리 비법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긴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옆에 계시는 분들이 날씬하시니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영재 전문가님은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역시 체질이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7331번님께서 우리 아들 직장입니다. 열심히 관종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어요. 비츠로 테크. 네. 아드님 직장 좋은 데 다니시네요. 네. 비츠로. 항상 네, 광명이 함께 하길 네, 바라겠습니다. 저 이렇게 문자 많은 분들께서 해주셨는데, 역시나 2차 힌트에 많은 분들께 답변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희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냈는데, 내일도 저희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문자 보내주신 분들 재밌는 문자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5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갔을 때 꼭 받아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원활하게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일도 퀴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데일리 시황센터에서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보합권 출발한 시장은 밀리고 있습니다. 이 최근 고점에 따른 차익 매물 그리고 FOMC 앞두고 경기 심리가 커지면서 부담감이 많이 반영된 모습인데요. 이제 낙폭이 깊어집니다. 0.8% 빠지면서 3,18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 최장의 공매도 금지가 곧 끝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이에 따라 투심도 좀 많이 불안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개인은 오늘 강하게 베팅합니다. 6,700억 원의 강한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3,000억 원대 매도 우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더 빠지고 있습니다. 1030선을 내준 데 이어서 현재 1000선도 조금 불안한 모습인데요. 오늘 강하게 빠집니다. 코스닥 150 내에 있는 종목들도 공매도 리스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면서 투심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1.4% 하락합니다. 100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 비해서 물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낙폭이 깊어지면서 오히려 개인의 매수세가 강해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2,700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요, 한국은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중에서 55%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주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가와 운임의 동반 상승도 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성장성까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에서만 네 종목이나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현대 미포조선부터 STX엔진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보신 부분은 이 철강에서 조선 쪽으로 순환매가 발생했다. 이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기자재 쪽까지 매기가 확산됐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업계에 따르면 어제 러시아 국부 펀드는요, 한국 코러스 컨소시엄 그리고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과 러시아 백신 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코러스 컨소시엄은요, 6억 5천만 도주를 위탁 생산한다고 알려졌고요. 이 휴온스 측은 오는 8월부터 스푸트니크 시험 생산에 들어간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른 수익은 7조 8천억 원 정도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 보겠습니다. 이스웹지스와 바이넥스는 이 한국 코러스 관련 주고요. 밑에 두 종목은 휴온스 관련주입니다. 오늘 휴온스는 7% 급등 출발해서 15%의 오름세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휴온스 글로벌은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어린이날을 앞두고 이 특수가 기대되고 있고요. 또 간밤 구글이 깜짝 실적을 내놨는데 유튜브 쪽 온라인 광고에 수혜를 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키즈 쪽의 광고 수익이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의 조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70년 만에 인구 쇼크를 맞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 중국의 산하 제한에 대한 가능성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눈여겨보실 부분은 바로 캐리소프트입니다. 오늘 상한가와 신고가를 동시에 경신했는데요. 중국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요. 이 캐리TV 구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21%의 견조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선호공도요, 어린이날 특수를 맞아서 장중 15%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희미였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1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찾아올 테니까요. 내일도 본방 사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꼭 주식시장에서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